사회에서 서열 다툼이라고 할까요? 서열 다툼하다 이렇게 이제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오늘 컨텐츠는 2021년 상반기 돼지띠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나이대별 4개를 준비했고요. 하나씩 불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27세 의뢰생 분들입니다. 어때요? 네, 안녕하세요. 금전은 조금은 있어요. 있는데 네. 마음가짐을 좀 있었으면 해요. 왜냐하면 금전을 나갈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남들한테 돈뭐 빌려주라 뭐 하면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빌려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또한 가지는 사고수가 좀 있어요. 사고수를 좀 조심했으면 해요. 또 직장 내 변동수가 있어요. 직장 내 변동수 같다고요. 예, 그게 여자분들이 좀더 있을 것 같아요. 남자분보다 그거는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마음에다가 담고 있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았고. 두 번째 나이대는 우리 39세 개회생 분들입니다.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이러시네요.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못 보고 사는 게 있었나 봐요. 그러면 이분들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? 남들한테 이런 구설수 있잖아요. 예. 그런 게더 믿어요. 그리고 좀 마음이 다타요. 마음이 아프다. 마음을 다쳐요. 아, 마음을 다친다고요. 네.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나이입니다. 51세 신혜생 분들입니다. 이분들이 이제 보면은 술도 좀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네. 사회에서 서열 다툼이라고 할까요? 서열 다툼하다. 이렇게 이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좀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. 그래서 또술 한잔 하다 욱한 게 욱하다가 또 시비가 붙으면 또 싸움을 할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싸움이 나고 이러면 금전적인 또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죠. 그렇죠. 마지막입니다. 우리 63세 기회생 분들입니다.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. 건강 관리요. 몸이 안 좋다 이러시네요. 순환기 계통 있잖아요. 호흡기 계통. 예, 호흡기나 이렇게 그런 쪽이 좀안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제 또 우리가요 밑에 신장이라고 그러나요? 소변 나온 신장. 아, 예. 예, 그쪽도 조금 안 좋으니까 남자분들은 안 좋고 그러니까 네. 그거를 유심히 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. 몸이 건강해야 네. 돈이 보인다. 야, 우선 이제 금전운 열려 있으니까 이분들 건강 챙겨서 건강 검진 같은 것도 좀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자,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다른 팀분들의 금전운 봐주실 거죠, 선생님?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도 우리 동자 선생님 또볼수 있게 아이고, 그때도 실렸으면 좋겠네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